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살펴보면, 일단 3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다뤄봤죠. 그렇죠? 여기서 뭐,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걸 그룹으로 쓰면은 SO3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나 퀀텀 오퍼레이터를 회전하고자 할 때, 회전 오퍼레이션, 그 로테이셔널 오퍼레이션을 가하고자 할 때, 그 오퍼레이터가 같은 그룹 프로퍼티를 만족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도 인피니티시멀 오퍼레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타 K. 어떤 제네레이터 CK를 가지고 어떤 세타만큼 어떤 임의의 축에 의해서 갈고 돌린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세타 K라는 거는 우리가 세타 각을 어떤 방향 벡터 N을 가진 엑시스 중심으로 세타만큼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타 K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를 몇번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질 않은 것 같아서 세타 NK라는 거예요. 이 방향 벡터의 K component. 아무튼 같은 그룹 프로퍼티를 만족을 한다면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그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J라는 제네레이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유도 과정을 거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J의 프로퍼티를 봤던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얻었던 것이 이거죠. 이 J라는 오퍼레이터의 컴포넌트들을 커뮤테이터에 넣어보면 얘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그룹에서 말하는 리알제브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J라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J라는 오퍼레이터를 찾는 것이 과제인데, 클래시컬 코레스폰던스로부터 앵그럴 모멘텀이 이 제네레이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조건에 의해서 이제 제네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바로 L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J랑 매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스핀 원해프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핀 원해프 시스템의 오퍼레이터를 살펴봤더니 그게 또 위의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잘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세션을 살펴봤더니 자기장이 걸렸을 때 스핀 오퍼레이터가 도는 그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프리세션을 살펴봤더니 마치 이 오메가 2t를 각으로 둠으로써 마치 로테이션 같은 그런 그 움직임으로 기술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이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이 스테이트의 퀀텀 스테이트의 주기를 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2파이가 아니라 4파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번 시간은 이 스핀 오퍼레이터의 그 성질과 과연 이게 펀더멘탈리 로테이션을 기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너럴한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4파이라는 것이 과연 제뉴인한가, 그래서 진짜 이 피지컬리 4파이가 되어야 하나, 로테이션을 기술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방법에서는 4파이가 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제목은
약간 지금까지 한 것의 일반화인데, 이 스핀 1/2 오퍼레이터는 그룹으로 따지면 SU2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로테이션 그룹 SO3. 과연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거를 볼 거예요. 보려면 일단 약간 스핀 1F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뭔가 매스매티컬하게 기술하는 뭔가를 기술하는 그런 포뮬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어디서 들어봤을 거고. 이 스핀 원핵 오퍼레이터를 전부 벡터랑 매트릭스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파울리 투 컴포넌트 포멀리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파울리 스피너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죠. 굳이 피지컬리 이 스핀 1/2랑 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포뮬레이션은 2x2 매트릭스가 등장하는 거의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쓰게 됩니다. 이 스피너라는 건 뭐냐면 이런 업다운 스테이트를 이제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죠. 얘를 1, 0이라는 그런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를 파울리 스피너 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힐버 스페이스 디멘전 2차원이죠. 이제 SG 오비탈의 SG 스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얘랑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0, 1 이렇게 해놓으면 오소고날도 되고 노말라이즈도 되고 다 만족하죠. 이거를 다운이라고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브라를 생각을 한다면, 브라 벡터를 생각을 한다면 얘는 1, 0이 될 거고요. 이거는 법의 대각이라고 쓰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그 카운터파트인 브라 벡터는 0, 1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스테이트 알파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와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일 텐데, 업이랑 다운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일반적인 스핀 1F 스테이트를 나타내게 될 건데, 알파를 쓴다면 이제 매트릭스 또는 벡터 폼으로 쓴다면 바로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이 아이덴티티가 여기서 up, down, down으로 Completeness Relation 사용해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고, 그걸 곱하면 이제 업스핀 파트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가 얘고, 다운스핀 파트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가 이 친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브라 벡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에피션트들의 벡터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스피너로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일반적인 스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스피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각각을 C up, C dow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이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쓰면 C up, high, up, 없지, down, up 더하기 C down, dow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브라 벡터도 이제
대거를 가지고 쓸수 있을 거고, 그럼 대거 관계로 나타내지고, 이쪽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겠죠. 자, 그러면 스핀 오퍼레이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2x2 매트릭스를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자, definition. 그 spin x, x 방향 spin을 spin 1f 오퍼레이터에서 sx를 표현하기 위한 그 2x2 매트릭스가 바로 시그마 1이죠. 0, 1, 1, 0. 시그마 1을 S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은 이게 업다운 더하기 다운업이었죠. 이게 업다운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고 이게 다운업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그리고 SY에 해당하는 이제 파울리 2x2 매트릭스가 시그마 2인데 얘는 0, 마이너스 i, 0. 마찬가지로 얘는 보면은 2분의 h 바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h 바 곱하기 i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업다운 그 다음에 플러스 다운업이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SG에 해당하는 거는 저 베이시스가 SE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얘는 아마나 1, 0, 0 이렇게 써줘야 맞겠죠. 해서 우리의 스핀 원해프 시스템에서 스핀 오퍼레이터 이 컴포넌트 SK는 2분의 H바 곱하기 파울리 매트릭스로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스핀 오퍼레이터에다가 일반적인 스핀 스테이트로 매저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매트릭스 벡터 곱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스피너가 앞뒤로 붙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스핀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봅시다. 계산할 때꽤 중요하고 이걸 사용해서 많은 다른 포뮬레이션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자, 일단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을 제곱을 해보면 얘를 제곱을 해봐요. 뭐가 나오나? 아마 1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제곱을 하면 1이 나오고 얘도 제곱을 하면 쟤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원래 아이덴티티니까. 해서 1이든 2든 3든 시그마 오퍼레이터를 시그마 매트릭스를 파울리 매트릭스를 제곱을 하면 1이 돼야 돼.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고 그다음 엔타이 커뮤테이터 이두 오퍼레이터들을 찍어 가지고 곤란해서 엔타이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이건 시그마 i 시그마 j 더하기 시그마 j 시그마 i 2 델타 ij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같을 때만 2가 되고 같으면 이두 개가 같으면 요거 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돼야 되고 다르면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이게 바로 리 알제브라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코에피션트만 조금 다르고요. 2i 베비스 비타 IJK 그다음에 시그마 K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대신에 이제 스핀 오퍼레이터를 넣고자 한다면 H바 들어가서 H바 들어가면 여기 H바 되고 H바 그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아예 H바 레비스 비타
SK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퍼미션이죠. 얘는 퍼미션이죠. 퍼미션 매트릭스로 써졌고,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유니티가 되니까 이 그룹에서 나오는 스페셜이 바로 요것 때문에 주어지게 될 거고요. SU2, 뭐 SO3 할때 S는 스페셜이잖아요. 그거는 이 매트릭스가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레이스를 취해보면 sorry, 마이너스겠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H바죠. 트레이스를 취해보면 다 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트레이스가 다 0인 오퍼레이터들이에요. 트레이스, 트레이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대략 파울리 투 컴포넌트 포멀리즘의 개요예요. 이거 이상은 별로 없고요. 자, 이제 한번 로테이션을 이 파울리 투 컴포넌트 포멀리즘을 사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자, 3차원 공간상에 벡터 x가 있다고 해봐요. 컴포넌트는 x, y, c 인 그런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베이시스를 만약에 파울리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쓴다면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2x2 매트릭스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x, 시그마 1, y, 시그마 2, z, 시그마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만드는 거 우리 자유니까. 이걸 2x2 매트릭스로 쓴다면 이제 z, x, 마이너스 iy, x 플러스 iy, 마이너스 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어떤 x, y, z를 갖다 줘도 이런 식으로 다쓸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 겹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x, y, z는 아비토리하게 갖고 와도 이 X라는 2x2 매트릭스를 로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매트릭스 자체도 이제 허미션이고, 당연히 허미션이고, 트레이스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테이션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로테이션. 자, X라는 벡터를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고 싶은데, 회전을 시키고 싶은데, 그거를 이 매트릭스를 조작을 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과제예요. 로테이션을 이 파울리 투 스핀 투 컴파운드 포멀리즘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그렇죠? 로테이션이라면 만족을 해야 될 게, 체크를 해봐야 될게 이거예요. 그죠? 뭔가 이 매트릭스를 변환을 해서 다른 X프라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든 해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이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회전을 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X의 크기가 뭐 컴포넌트별로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매트릭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무엇이냐? 잘 살펴보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X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거는 디터미너트가 바뀌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조작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디터미너트가 보존이 되게. 그렇죠? 자,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디터미넌트가 안 바뀌게 회전을 한다. 저 매트릭스를 변화를 시킨다. 라고 한다면 바로 샘플 초이스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디터미넌트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해서 저 X라는 매트릭스를 X'로 바꿔주면 거기에 나오는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XY 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 벡터를 얼마만큼 돌리는 그 역할을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죠?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당연히도 디터미넌트가 1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제 임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결국은 X'이라는 매트릭스는 이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 X 벡터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X' 벡터 곱하기 파울리 매트릭스 컴포넌트들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 그게 바로 이제 돌리고 나서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X 벡터를 가지고 이 2x2 매트릭스를 적고 이거를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해서 본다면, 그리고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역산을 해서 이 X'의 컴포넌트들을 알아낸다면 그게 마치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로테이션이랑 관련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자, 이런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도 이제 원래의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디터미넌트 X가 디터미넌트 X'하고 같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U를 이 2x2 리프레젠테이션, 파울리 스피너를 가지고 쓴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3x3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떤 벡터를 회전시켰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2x2 매트릭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똑같은 로테이션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멘전이 2니까 그룹으로 나타낸다면 이 괄호 안에 2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1이니까 스페셜이고 그리고 이게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SU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개는 이 친구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그 SO3 그룹하고 매핑이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SU2는 SO3를 기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SO3의 제네레이터는 매트릭스 R이었죠, 그죠? 3x3. 여기서 제네레이터는 뭐냐? U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는 거예요. 그죠? 3x3였는데 얘는 이제 J가 여전히 3x3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J가 제네레이터였고 여기서 U를 만들어내는 제네레이터는 뭐냐? 여기서 U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그걸 한번 보죠. 자, 일단 U는 2x2 매트릭스라고요. 2x2 매트릭스니까 우리가 이걸 숙제 2.1에서 여러분들이 해봤는데 2x2 any 2x2 매트릭스는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2x2 매트릭스는 generall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Q라는 거는 Q 벡터는 Q1, Q2, Q3 세 개의 컴포넌트로 가는 벡터고 이 네 개의 값으로 2x2 매트릭스를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도 파라미터가 4개고 2x2 매트릭스도 파라미터가 4개니까 그렇죠? 그리고 숙제 2.1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엑스트라 컨디션이 유니터리티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 유니터리티를 만족하는 Q의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벡터와 Q0 UU 대거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 조건을 살펴보죠. 쭉 전개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아이덴티티는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이거예요.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하고 그러면 뭔가 매트릭스가 될 텐데 거기다 또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 벡터에다가 다른 벡터를 곱하고 2x2 매트릭스 곱하기 2x2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음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릴레이션인데 이 아이덴티티를 써야 할 거예요. 이 유니터리티 릴레이션을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전개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좀 길게 써줄 텐데요. 일단 쭉 쓰면 Q벡터 이런 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썼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그죠? 여기서 CC는 complex conjugate예요. 그러니까 Q 벡터 곱하기 Q0의 complex conjugate가 여기 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여기 complex conjugate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Q 곱하기 Q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예요. 그렇죠? 만약에 Q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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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벡터가 전부 리얼이면 컴플렉스가 아니라 리얼이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원래 거랑 똑같을 테고 이 텀은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텀도 Q랑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뒤에 시그마랑 관련된 텀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단순히 Q 넛 제로 제곱 더하기 Q 벡터 제곱이 1이 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퀘이션이 될 거예요. 자,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 1이니까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 넣으면 되겠죠. 그죠? 벡터니까 뭐 매그니튜드는 사인이나 코사인이고 방향은 아무 때나 인 그런 벡터를 고르면 되겠죠. 한번 골라봅시다. Q0를 코사인 2분의 세타로 골라보자고요. 왜 2분의 세타냐? 2분의 세타로 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그냥 세타로 놓고 해도 되지만 나중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2분의 세타로 놨고요. Q벡터는 일단 뭔지 모르지만 방향을 G로 둡시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냥 넣어줬고요. 사인 2분의 세타라고 두면 매그니튜드가 하나는 사인, 하나는 사인, 코사인이니까 제곱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꽤나 일반적인 형태로 쓴 거예요. Z 방향은 꽤나 스페시픽했지만. 자, 그렇게 쓴다면 U 제가 XU 이 X 매트릭스를 돌리는 유니처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X'로 만드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 나오냐? 자, 아까 그 XYZ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제 X'이 나오겠죠. 그죠? 그 X'에서 XYZ 컴포넌트를 뽑아내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X'은 코사인 세타 빼기 y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x 사인 세타 빼기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z 이러한 좌표로 바뀌게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u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역할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리고 만약에 이 축을 C 여기서는 G라고 놨는데 이 Q 벡터는 임의의 방향으로 다 놓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X 방향으로 놓으면 X 축의 로테이션이 될 거고 Y 축으로 놓으면 Y 방향의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돌리는 거를 2차원 공간에서 돌리는 문제로 바꿨어요. 그게 바로 이것의 의미죠. 자, 그러면 이때 U는 G 방향으로 돌리는 거였는데 Q0랑 Q벡터를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이제 U를 다시 쓰면 코사인 2분의 세타 시그마 3 사인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복소수에 해당하는 텀은 이거밖에 안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캔슬 아웃 해버리고 자 지금 여기를 갖다 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익스포네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시그마 3라는 매트릭스의 제곱을 하면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3를 3승을 하면 3제곱을 하면 시그마 3가 나올 테고 4제곱을 하면 아이덴티티로 돌아갈 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3에 해당하는 텀과 이제 아닌 텀 상수 텀이 나올 텐데 아무리 얘를 제곱을 한다고 해도 해서 그걸 적당히 배치를 다시 하면 여러분이 이게 바로 익스포네셜 2분의 sorry 시그마 3의 2분의 세타하고 똑같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 익스포네셜을 거꾸로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스핀 오퍼레이터로 쓴다면, 스핀 1F 오퍼레이터로 쓴다면 S제트 세타 와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아까 스핀 프리세션에서 자기장을 Z방향으로 놓고 이 타임 이볼루션을 해밀토니안을 갖고 시키니까 이런 꼴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는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건 로테이션의 일반적인 꼴을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반적으로 쓴다면 이제 방향을 Z로 고정을 안 하고 바꾸면 될 테니까요. N 유닛 벡터로 이 N이라는 유닛 벡터를 놓고 그 방향으로 이제 파일을 돌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저 관계를 다시 쓰면 Q0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될 테고, 그 다음에 Q 벡터는 마이너스 N 햇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비슷한 식으로 이제 우리의 유니처리 오퍼레이터를 다시 쓸 수가 있을 텐데, exponential 2분의 i 시그마 n 벡터 곱하기 돌리는 앵글 파이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왔긴 한데 각이 2분의 세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따라갔는데, 이거는 중간에 n 벡터가 있어서 약간 계산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라가 보고 갑시다. 자, 일단 의미만 따져보면 이게 2분의 파이가 되었으니까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는 거는 자명하죠, 그죠? 이거 3차원 공간의 로테이션을 2차원으로 2차원 문제를 바꿔놨더니 이게 그 주기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주기가 4파이가 되죠. 그것의 의미도 조금 이따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일반적인 각으로 두었을 때, 각 벡터로 두었을 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거꾸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아까 sorry. 여기서 이제 이거 대신에 시그마 3 대신에 시그마 벡터 곱하기 n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저것이 리프로듀스가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 그대로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u는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1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뭐 쭉쭉쭉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파워 시리즈 폼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써지겠죠. y n승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계산이 어려워지는 거는 이게 과연 무엇일까가 몰라서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시그마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제곱을 하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모아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아까 보여준 그 아이덴티티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시그마 A, 시그마 B가 A dot B 플러스 I 시그마 dot A 크로스 B 였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A도 N이고 B도 N인 경우죠. 시그마 n 벡터, 그죠?
A.B는 N.N이니까 이거는 유닛 벡터고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곱. 그 다음에 A.B는 N.N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텀은 없고 그냥 1이에요. 이걸 N번 한다고 해도 똑같을 테니까 이거의 이븐 파워는, 그러니까 시그마 dot n의 이븐 파워는 다 1이에요. 오드 파워 텀만 시그마 n에 디펜드하는 것들이 살아남고. 그래서 똑같은 논리가 돼요. 여기서 시그마 3에서 본 거랑. 그래서 이븐 텀 모아놓고 오드 텀 모아놓고 계산을 하면 바로 얘가 이제 이븐 텀이 되고요. 오드 텀이 이게 하나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뒤에 모은 걸 살펴보면 sin 5 over 2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어쨌든 저쨌든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보면 period가 2파이가 아니라 4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유니셜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드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어떤 스피너를 돌리면, 일반적인 스피인 1F 스테이트를 돌리면 그 주기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주기가 4파이니까 4파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옵저버블을 계산한다면 유대가 something 유가 돼야 될 테니까 유가 두번 나오죠. 그게 두 번이 나와서 각이 두 번이 돼가지고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블은 주기가 2파이가 되는데 스테이트는 이것 때문에 주기가 4파이가 되는 거고, 그거는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꾼 것의 결과물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SU2하고 SO3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SU3는 2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런 작업들을 말하는 거고요. SO3는 3차원에서의 그 3x3 매트릭스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원을 만들어서 3차원 로테이션을 봐도 되기는 하는데 커버를 해요. 3차원에서의 로테이션 커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을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커버를 해요. 그렇죠? U가 두 번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 다르게 좀 일반적으로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 U는,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1이라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어요. AB-B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게 리얼이라면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쓰는 것과 똑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뭐 그런 형태죠. 그래서 AB 두 개로 나타 써진다는 게 그렇게 놀랍진 않고요. 그죠? 다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제 1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프리 파라미터가 이거를 케일리 클라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일단 유니처리 매트릭스가 기술이 되고요. 이때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를 한번 보죠. 우리가 X' 돌려서 X' 만들고 싶은데, X' 벡터를 만들고 싶은데, 이 파울리 스피너를 사용한 표현에서는 X' 매트릭스가 U 대가, 이제 풀 파라미터는 두 개니까 AB, X, 그다음에 U, AB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U가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도 똑같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적어도 똑같아요. 그 말인즉슨 A 파라미터의 범위가 실제 SO3가 나타내는 그 로테이션의 범위보다 두 배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파이 더하기 2파이가 여기에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U 하고 플러스 U가 이제 로테이션을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두 배가 넓어요. 그래서 매트매티컬리 이 4파이의 피리오디를 가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 꽤나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렇죠? 지금에서는 스핀이 스핀 스테이트가 한 바퀴로 돌았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것은 스핀을 배웠으면 그 상식에 가깝지만 예전에는 받아들이기가 꽤나 힘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서의 로테이션을 살펴보고 있는데, 퀀텀 스테이트의 로테이션을 살펴보고 있는데, E2D, I, J, N,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죠? 여전한 퀘스천은 이제 J가 뭐냐? 과연 J에 관계되는 많은 성질들을 알아냈는데 J에 관계되는 제너레이터에 대해 관계되는 많은 성질들을 알아냈는데 과연 J가 뭐냐? 자, J의 성질은 바로 이 한 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죠. 네, fundamental commutation relation. 저걸로 J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만족하면 J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J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냥 클래식한 메케닉스에서 왔으니까. 클래식한 메케닉스에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너레이터는 앵글로 모멘텀이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스핀1F의 오퍼레이터들 그것도 분명히 앵글로 이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고요. 이 파울리 스핀 포뮬레이션 그 포멀리즘으로 전부 다 2x2로 매트릭스로 바꿔서 로테이션을 기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바로 이 스핀 오퍼레이터로 또는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로 파울리 매트릭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방금 봤고요. 해서 G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두 개는 아닐 거예요. 이제 느낌이 그렇죠? 과연 그러면 J를 어떻게 써야 되냐? 제너레이터. 그게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퀀텀 메커니크스에서 뭔가 오퍼레이터 또는 옵저버블의 성질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오퍼레이터 또는 그 오퍼레이터의 그 오퍼레이터의 또는 옵저버블의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스테이트, 아이겐캣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는 의미랑 같은 거죠. 그러면 아는 걸로 쫙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스테이트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오퍼레이터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J 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J 오퍼레이터랑 이 로테이션 제네레이터 J랑 그 벡터의 제곱 J 제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저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J제곱이라고 썼는데 J제곱이 도대체 뭐가 특별한가 살펴보니까 J제곱이랑 J의 어떤 컴포넌트랑 커뮤테이터를 걸어보면 이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착착착착 보게 되면 얘는 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J라는 거는 J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스칼라 오퍼레이터죠. 스칼라 오퍼레이터랑 J랑 커뮤트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J제곱이 왜 중요하냐? 이게 커뮤테이터가 0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J의 아이겐캣과 J제곱의 아이겐캣이 같다는 거죠. 두 오퍼레이터가 simultaneous 아이겐캣을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해서 이제 우리의 아이겐캣을 두 개의 아이겐 밸류로 쓸 수가 있어요. A랑 B. 하나는 뭐 J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B는 이제 J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쓴다면 J제곱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J에 대해서는 세 개의 가능한 익스프레션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뭐를 추주를 해도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될 테니까 J제곱만 추주를 해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J-sit 컴포넌트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밸류를 뜻하는 거고 A는 J제곱을 뜻합니다. 두 개는 똑같은 아이겐 캣을 가지고 다이고널라이즈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하필이면 Z를 골랐다는 거는 이제 스핀 이븐이라도 보통 우리가 매트릭스 표현하는 게 바로 SG 컴포넌트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이죠. 그걸로 뭐 만드는 게다 파울리 매트릭스 같은 것들이고요. G를 고른 것은 뭐 컨벤셔널리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쿠라 책, 그 파란 거, 그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거는 여기 타이포가 있어요. 이게 B예요. 빨간 책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옛날 거는 제대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요두 관계를 가지고 이제 A하고 B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테크닉은 레더 톱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서 보는 거죠. 자, JX하고 JY 컴포넌트를 가지고 레이징 롤링 오퍼레이터를 선택을 해보자고요. 플러스는 레이징. 그리고 마이너스는 롤링 오퍼레이터가 결국은 될 거예요. 될때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게 과연 뭔 역할을 하는 거고 살펴보니 이게 이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한 칸, 아이겐 밸류를 한칸 올려주고, 한칸 내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쉽게 살펴보려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들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몇개더 적어보면, 일단 이거를 좀 닫고, 몇개더 적어보면은 이제 J 플러스 하고 J 마이너스 얘는 중요한 거고 J 마이너스의 커뮤테이터는 뭐가 되느냐? 이때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아니까 이두 개는 XY 컴포넌트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2H 바 JC가 나와요. 그리고
JC랑 J++랑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h바 j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k 제곱하고 j 플러스 마이너스 j 제곱이 스칼라 오퍼레이터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게 왜 레이징 오퍼레이터고 로잉 오퍼레이터고 전체적으로 레드 오퍼레이터인지는 확인을 쉽게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다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아이겐스테이트 A,B에다가 J 플러스 마이너스를 건 다음에 JC를 걸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친구가 JC의 아이겐벡터라면 아이겐밸류가 해당한 아이겐밸류가 뿅 튀어나오겠죠. 그죠? 물론 이 두 개는 커뮤트하지 않으니까 simultaneous eigencat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J의 eigenstate가 되는지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친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뭐 B나 A를 끄집어낼 수가 없죠. B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러면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위치를 바꿔주려면 이제 커뮤테이터를 사용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커뮤테이터를 사용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제 이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h바 j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j 플러스 마이너스 jg는 넘어가니까 b가 튀어나오고 b부터 적어주면 b고 플러스 마이너스 h바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h 또 그다음에 jg로 플러스 마이너스 묶고 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j 플러스 마이너스를 건 다음에 jc에 걸었더니 아이겐밸류가 좀 증가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플러스일 때는 증가했고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했죠. 그러면 얘를 레이징이라고 로우링하고 레이징 또는 로우링이라고 붙이는 뜻과 맞죠. 그죠? 플러스일 때는 아이겐밸류 증가시키고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시켰으니까. 그리고 이 꼴 자체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니까 분명히 얘는 아이겐스테이트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높은 레벨로 올라갔고 뭔가 낮은 레벨로 내려갔고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J제곱에다가 걸면 뭐 얘는 커뮤트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커뮤트하니까 자리를 만들어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A가 바로 튀어나오겠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J 플러스 마이너스 A,B 이 스테이트를 기술을 한다면 아이겐밸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H만큼 변화시켰고 B쪽 아이겐밸류를 A는 건드리지 않았고 B 플러스 마이너스 H 이런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그런 스테이트로 변화를 시켰고 중간에 코에피션트가 뭐가 하나 붙었겠죠? 걔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C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언노운이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J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아주 그 편리한 오퍼레이터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저 플러스 마이너스 J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끝없이
과연 아이겐밸류를 내리고 높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때 유도를 해봤겠지만 한계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계속 걸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알아보려면 이 J제곱 빼기 JZ제곱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전개를 해보면 빼면은 JX제곱 더하기 JY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랑 비슷하겠네요. 다시 써보면 J 플러스 J 마이너스 더하기 J 마이너스 J 플러스. 오케이. 자,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서로 대거 관계 있거든요. 허미션 컨주게이트 관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또 다시 쓰면 하나는 J, 마이너스 대가 J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는 J 플러스 대가 J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 이 오퍼레이터를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measure 하면. 이렇게 measure 하면, 친구는 이제 2분의 1에 a, b, j, 마이너스, 플러스 대거 j, 마이너스, a, b 되고 그 다음에 a, b, j, 플러스 대거 j, 플러스, a, b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꼴은 보면 어떠한 브라켓에 놈이에요. 자, 얘는 뭐 이를테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치면 마이너스 스테이트를 이를테면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읍시다. 마이너스 스테이트를 J 마이너스 A, B로 적는다면 바로 이 친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한 똑같은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죠. 얘는 분명히 0보다 작거나 커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분명히 0보다 작거나 크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0보다 작거나 크게 된다니. 그렇죠? 이게 네가티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니퀄리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제 a, b, j 제곱 이 친구가 0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아이겐밸류가 이제 a가 되고 이 아이겐밸류는 b 제곱이 되겠죠. 그렇단 말은 a가 b 제곱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분 A에 대해서 B는 스퀘어루트 A만큼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A만큼 내려갈 수 그보다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하나를 얻어서 분명히 이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썼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썼을 때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올라가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널 스테이트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백큐미 될 테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그것도 널 스테이트가 되겠죠. 해서
그래서 또 가능한 이퀘이션이 일단 끝까지 올라갔을 때더 올라가면 얘는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니멈보다 더 내려가면 또 0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세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다시 적으면 앞에 J-를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개는 똑같아요. 그리고 롤링 오퍼레이터. 아까 적었던 expression 이것도 J 플러스를 앞에다 붙여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냐? 그냥 플러스는 jx하고 jy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앞에 j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건 j제곱이랑 jz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j 마이너스 j 플러스는 j제곱 빼기 jz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제이X가 J-가 JX-I, JY고 이게 플러스 JY니까 두개 하면 뭐 JX제곱, J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커뮤테이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커뮤테이터가 요거 주는 거고 JXY 각각의 제곱이 이 앞에 두 텀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지는 돼서 나오는 고 이퀘이션은 J제곱이랑 JZ, J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각각은 이제 A하고 Bmax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J제곱의 아이겐밸류는 A고 JZ의 아이겐밸류는 Bmax니까 그러면 이제 이퀘이션이 A 빼기 Bmax 제곱 마이너스 H바 Bmax 이게 0이라는 그런 이퀘이션이 하나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H바 JZ 대신에 플러스 H바 JZ가 나올 거고 결국 이제 아이겐밸류를 써서 계산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하고 A는 H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두 개를 조합을 하면 뭐 미지수 두 개, 이퀘이션 두 개니까 당연히 풀리겠죠. 그죠? 조합을 하면 나오는 관계식이 A를 소거를 해봅시다. A를 소거, 민이다.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죠. Sorry. 자, 미지수가 세 개고 이퀘이션 두 개니까 다 풀리진 않을 텐데 뭔가 둘 사이의 관계는 나올 거예요. A를 소거를 해서 보면은 A를 소거를 해서 보면 Bmax하고 B민의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시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B맥스하고
bmax 더하기 bmin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omething non-zero가 나와요. 이게 0이 돼야 되거든요. 해서 결국 우리가 얻는 거는 이 bmax하고 bmin하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른 관계에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네. 비밀은 마이너스 B 맥스 라는 관계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로우 바운드와 오퍼 바운드가 절대값은 같고 이제 부호는 다르다는 것은 알았는데 절대적으로 숫자를 결정을 할 수는 없었죠. 이제 숫자를 결정을 하려면 다시 한번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메커니즘을 돌아봐야 돼요. 자, 어떤 스테이트에서 bmax까지 도달을 하려면 j 플러스를 finite number만큼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bmax까지 도달을 하려면 finite number를 걸어야 돼요. 그렇단 말은 식으로 쓰면 이거죠. 만약에 bmin에서 bmax로 간다면 j 플러스를 some finite number만큼 이렇게 승을 해가지고 파워를 해가지고 a, bmin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죠? 그런데 플러스를 한번 할 때마다 eigen value가 얼마큼 올라가요? h바만큼 올라가죠. 그죠? 그렇단 말은 bmax가 2분의 nh바라는 의미죠. 그죠? bmin은 2분의 nh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n은 정수여야 하니까 n번 걸었을 때 bmax가 되는 거죠. min에서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넘버, j라는 넘버를 define 할 수가 있을 거예요. define을, j라는 넘버를 define을 해서 이게 2분의 n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2분의 1이 될 수 있고요. 1이 될 수 있고요. 2분의 3이 될 수 있고요. 뭐, 2가 될 수 있고, 쭉쭉쭉쭉. 그래서 half integer로 증가를 하는 그런 any number가 되겠죠. 그렇죠? 자, bmax, bmin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a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bmax, bmin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a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a를 결정을 해보면 a는 h-bar 제곱 j 하기 j 플러스 1 이 됨을 bmin, bmax를 넣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는 2분의 n 대신에 b는 bmax하고 bmin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거는 h만큼 간격으로 이제 떨어진 어떤 숫자들이 될 텐데 그러면 앞에 h가 붙고 어떤 값 m이 되겠죠. m h바 여기도 h바를 뒤에 적읍시다. 그냥 적읍시다. 이때 m이 가능한 거는 로우 바운드가 2분의 n h니까 j부터 되죠. j부터 마이너스 j부터 마이너스 j부터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플러스 1 쭉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1 j까지 가는
그런 2j 플러스 1의 숫자가 m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given say에 대해서 2j 플러스 1의 디제너러시를 갖는 그런 스테이트들이 바로 우리의 j의 제너레이터들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이 뮤추얼 그 사이머테니어스 아이겐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간단히 이제까지 나온 J 오퍼레이터들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퀀텀 메커니컬 스테이트를 로테이션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E2D, I, H 바, J, N, 세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제 J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알아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었죠. 그죠? 아주 다양한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2분의 1, 1, 뭐 2분의 3, 2 어떤 가진 숫자를 갖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고 우리가 아는 앵귤러 모멘텀이나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는 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는 2x2 매트릭스였죠. 2x2 매트릭스가 되려면 여기서 2분의 1밖에 없죠. 2분의 1이 되면 여기 해당하는 하는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두 개가 되죠. 그래서 그 j z 베이시스가 이제 플러스 업 스핀 또는 다운 스핀 두 가지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걸로 나머지 오퍼레이터를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당연히도 J제곱이랑 얘는 다이아고날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그렇죠? J 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J 플러스. J 플러스는 우리가 아까 어떤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가정을 했었죠. 플러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었다고요. 분명히 이 여기 원래는 B였는데 그거를 한 칸 올려주게 되는데 뭔가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어도 아까 이퀘이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브라 카운터 파트를 앞에다 곱해갖고 이런 양을 만들어 보죠. J M J 내가 J 플러스 J M 이런 양을 만들어 보면 앞에 이제 제곱이 돼서 여기 절대값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쓰면 C J M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j 마이너스 곱하기 j 플러스니까 아까 j 제곱이랑 jz로 다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 꼴을 살펴보면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J하고 M으로 이 아이겐 밸류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계산을 하면 H제곱에 J, J 플러스 1 M 제곱 M 이게요. 그죠? 이걸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J, C 그 코에피션트의 매그니튜드는 알아냈죠. 여기서 페이즈를 항상 C, J, M이 positive real이 되게 정하면 우리 마음대로
CJM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C-도 마찬가지로 같이 할 수 있어요. J-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볼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을 테고 저 코에피션트를 전부 real, positive 설정을 해서 이제 J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이퀘이션을 다시 적는다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이거 따라서 J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의 이제 매트릭스 컴포넌트들을 보면 얘는 이제 당연히도 다이오날이 아니고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는 아니니까 오프 다이오날 펌들이 생기는데 한 칸씩 밀려서 넌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M H에 J는 똑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J제곱이랑 J 플러스 마이너스는 커뮤터니까 J랑 J 프라임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M에서 보면 이 친구가 M 프라임이 M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같을 때만 넌지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J 오퍼레이터 그리고 J 제곱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